네, 안녕하세요. 머니볼입니다. 또 다른 질문,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변동성이 옵션 인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, S&P 500, SPY는 변동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, 추후에 JPY는 저런 배당률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가능성은 있다. 네. 저 배당률이 얼마인가요? 예, 지금 JPY의 배당 수익률이 59%죠. 예, 59%. 굉장히 높은데 가능성은 있다. 결국은 기초자산의 변동성.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지금 뭐 SPI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. 예, 높은 수준이면은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특성에 따라서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회귀하는 현상이 있거든요. 예, 변동성이 지금이 한 15%인데 역사적으로는 한 11%밖에 안 됐다. 그러면은 과거보다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회귀한다고 치면은 지금 이 배당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죠. 예, 배당 수익률 떨어질 수 있다. 예.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JPY나 QQQA나 마찬가지입니다만, JPY는 제로DT잖아요, 그죠? 제로DT. 예. 제로DT에 풋옵션을 파는 거죠. 예. 라이트 풋옵션 하는 겁니다, 그죠?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이 풋옵션의 ODTE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. 예.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역사적인 기초자산의 변동성, 역사적 변동성하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의 변동성, 이게 내재 변동성이라는 거죠. 내재 변동성,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재 변동성이다. 내재 변동성. 근데 이 내재 변동성이 결국 역사적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적 변동성도 중요한 거죠. 예. 실질적으로 이제 내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배당 가능 수익은 떨어진다. 이렇게 보시는 거고, 제가 이제 제로 DTE 말씀을 드렸는데, 제로 DTE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? 제가 옵션의 이 시간 가치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, 그죠?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급락하면서 떨어지는 거죠. 이렇게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, 그죠? 예, 잔존 만기가 짧다는 거는 지금 제로 DT는 1일짜리잖아. 예, 1일 이내에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1일 이내 옵션의 시간 가치 하락이 다른 때보다 시간 가치 하락폭이 큰 거죠. 예,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배당 수익이 가능하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버드 콜 쓰는 이제 그 S&P 500 ETF 중에 가장 큰게 XYLD라고 있습니다. XYLD. 예, XYLD의 배당 수익률은 저렇게 높기가 힘들죠. 예, 뭐10%뭐 전후반 왔다 갔다 하나요? 그 정도일 텐데 얘가 이제 50%를 낼수 있는 거는 결국은 1일 이내짜리를 써서 그렇다. 1일 이내짜리를 쓰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이 가능하고, 하지만 어찌됐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.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예상 배당 수준은 떨어진다. 하지만 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XYLD 같은 일반적인 이제 커버드 콜, 제로 DT가 아닌 먼슬리를 만기를 쓰는 이런 이제 커버드 콜보다는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